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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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볼 거죠? 어디? 야 예 예. 으아. 여기 앉으면 될까? 아 이거 좀. 무한리필 아닙니까? 네네네. 네. 저희는 그 보시다시피 무한리필 진행이거든요.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다. 무한리필 진행이라죠. 네.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나는 하이에나 간다. 동네마다 지금 무한리필집 다 알고 있어. 아니 저기는 무한리필집이 굉장히 좋은 집들이 많더라고요. 저희는 또 김포 쪽에 닭을 먹잖아요. 네. 닭 좋아하는 닭갈비가 있어서 닭갈비 무한리필. 아 아주 단백질을 풍부하게 넣습니다. 네. 저 안에서 찾았대요 인터넷으로.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진짜. 딱 들어갔을 때 무한리필이라 적힌 거고 사람이 좀 많다고 또 쓰는 걸 조금 더 아끼시려고 여기 또 데리고 오신 거 아닌가. 오늘도 그냥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. 1,900원에 무한리필. 진짜 저렴하다. 이게 한 마리 정도 양이 되니까 요렇게 한 마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준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. 야 이거 익는데 좀 걸리니까 우리 그냥 하나씩 더 갖고 오자. 어차피 또 그러니까 하나씩 더 들고 오자. 여기 샐러드로 딱 시작하네요, 그죠? 뭐야? 어딨어? 지금 떡 먹으면 고기 많이 못 먹으니까 고기 먹고 떡 먹어요. 아니, 이렇게 먹는 게 달라요? 이렇게 이게 다 못 먹어요. 정말요? 네. 울쌈을. 울쌈. 어느 식당이든지 저 친구 들어오면은 겁이 날 수밖에 없죠. 망하는 날이야. 나 비키면 네가 가지 구워버려. 그치. 아유 주인이 또 손님 잘 받았네. 저 너무 많이 넣으면 잘 익지도 않아요. 생으로 먹겠죠 뭐. 다 캐러. 그럼 이거부터 먹고. 어떡해. 직원들 중에 좀 괜찮은 친구 없어? 어떻게 괜찮은? 좀 아이 우리 원장이 아직도 솔로거든. 마음에 드셔야지 또 제가 해드리는데. 스타일이 혹시? 저랑 이렇게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. 근데 현지엽 씨는 결혼해가지고. 아. 이제 대적할 사람은 이제 형사분님밖에 없는데. 우리 다니면 어떻게 감당을 해? 그리고 요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최현석 셰프도 결혼했는데. 우리 최현석 셰프님도 결혼하셨고. 아 우리 동훈이 빨리 내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. 내년에는 내가 꼭 시집을 보내려고. 사실 들리지 않았어요. 그냥 사실 들리지 앞에 있어가지고 이게 없어. 정성 대답한 거 같아요. 시선은 이제 닭갈비 쪽으로. 맛있게 먹어. 어? 다시 먹어. 더 먹고 싶으면 갖다 다 먹어. 내가 사는 거니까 편하게 먹어. 네. 혹시 회식 하시면은 무한리필 집도 갑니까? 아 저희는 절대 무한리필 안 가요. 아 오늘 온 게 그럼 처음이세요? 네. 아우 야 인생 잘못 살았네. 아 김포 직원들은 보통 네. 이제 고급 일식집 VIP 세트. 진짜? 양갈비. 네. 소고기도 그냥 프리미엄 소고기. 어머. 브런치 가게를 즐긴다고. 아, 샐러드 담는 거 보셨죠? 야, 너희도 매출을 하란 말이야. 매출을 하면 우리도 한우먹으러 갈 수 있어. 매출을 안 하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지. 아, 여기서도 잠깐. 둘이잖아. 아, 드디어 TV로 막았던 일생장가. 아우 근데 맛있겠다. 맛있더라고요. 맛있겠다. 참 신기해. 매주 보지만 참 신기해. 살 빠졌어 진짜. 아무렇지 않게 그냥 표정변 없이 계속 드시더라고. 혹시 장가 필요하시면 드릴까요?
저거를 실제로 먹으면 더 신기해요. 이거 실제로 먹으면 상추 싸 먹을 때 좋아요. 어, 또 따라합니다, 또. 테이스티. 또 걸빙이 샷이 나오고 있는데. 잔소만 바뀌었지, 또 걸빙. 크리지 없어지는 게 걸빙입니다. 아, 너무 웃기다. 아니, 속도감이 완전 다르잖아. 우리 애들이,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더라고. 너무 좋다고. 네. 아니, 우리 나는 솔직히 이렇게 세련된 친구들이 필요했거든. 네. 세련된 친구. 바꿔보는 거 어때, 트레이너들? 응? 괜찮습니다. 아, 그게 할 텐데. 저, 대표님, 대표님, 저도 세팅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요? 자, 이래서 그렇지. 저 좀 데리고 가야 돼. 우리도 이 정도 공간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. 와, 여기서 일하면 일할 맛 나겠어요. 트레이닝만 하시는 건가요? 다른 것도 하세요? 저희 뭐 잡일도 많이 하는 거. 아, 잡일이요? 네. 혹시 공사 해보셨어요? 공사요? 공사? 공사 저희 오픈할 때 저희 다 했어요. 아, 진짜요? 빨래는 하세요? 빨래요? 빨래는 제가 대표님과 합니다. 혹시 설거지도 하시는 거예요? 설거지 무조건. 우리 애들이 보기 겨운 거야. 다 하는 것들을 자기들만 한다고 생각해. 이게 문제야, 이게. 어딜 가나 똑같구나. 사실 저런 거 안 했으면은 정태 씨 약간 옮길 생각도 있었어. 확인해 네. 보고. 저 갖고 와야겠다. 알겠습니다. 닭만 좀 갖고 와. 응? 어우, 닭갈비 또 하는 거야? 그냥 쏟아버리는 거. 아유, 좋죠. 진짜 수북히. 새로 오신 분들처럼 먹네요. 맛있더라고요. 다 됐어요, 이제? 이제 동훈 씨 먹는 거 안 보면 이럴 것지가 않아요. 저희 이제 젓가락을 다 놨죠. 네. 지금 김보판은. 김보판은 이제 관리하고 네. 있는 거고. 여기 이제 시작이에요. 김보판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, 이제. 와. 야, 저 정도는 진짜 멋지다, 그냥. 많이 스포시네. 부츠도 아닌데 듣는 저거. 저 생일 파티. 아, 지금 몇 번째, 몇 번째인데. 라면, 라면. 무조건 라면이 아니에요. 세 판이 시작됐죠? 후식으로 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? 라면 먹어줘야죠. 아시네. 김포판은 저분들 아니시면 벌써 집에 갔을 것 같은데. 아니. 아니. 저. 와, 대단하다. 아, 전부 터져놨잖아? 쌈에다 누가 라면 올려보고. 아니, 그 쌈이 본인 누굴만 해, 지금. 이만한 게 지금 들어가잖아요. 이번 건 더 큰데, 이게 들어가. 아, 이거 진짜 큰데. 와. 조모. 아까 우리 원래 잘 세 명 맞았잖아, 우리 세 명. 하나도 안 올렸어. 들어가긴 다 들어갔어. 다 들어갔어요, 진짜. 난 저 아가씨 밥 먹는 걸 보고 네. 내일 아침까지 못 먹어. 고기만 해도 고기만 해도 먹어. 아우, 너무 배가 불러.
라면 걸뱅이. 걸뱅이 모드. 라면 걸뱅이. 진짜 저런 라면. 솔직히 라면 하나 먹었다, 하나. 닭갈비 몇 판째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. 아. 회전 초밥집 아닙니다, 이거. 너 여기 몇 판 먹은 거야? 네 판. 이거라도 이겨보자, 이건 거예요? 너무 많이 먹었어. 아까. 저 정도도 많이 먹은 건데. 야채하고 라면 두 개는 빼야지. 그래. 요거까지는 빼야 돼. 그래야 딱 맞아. 여덟, 아홉, 열, 열, 지금. 열두 개 먹었네, 열두 개. 역시 우리는 먹는 거는 다 이긴다. 어? 뭐라도 하나 이겨 다행이다. 야, 다음 헬스클럽 어디야? 다음 헬스클럽. 세 배를 먹어, 세 배를. 그죠? 그쪽을 이제 초토화시키러 가자. 수상해. 자, 가자. 예. 아, 그래도 반장님이랑 정이 있으니까 우리 성과는 좀 잘 봤습니다. 당연히 거절하겠습니다. 전 단 한 번도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야, 우리 체육관도 그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가지고 다음 센터는 또 더 좋게 만들면 되니까. 와, 정태 씨 멋있네.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